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보고 방청객 알바도 하고 커피숍도 해보고 주차 관리도 해보고 주차 관리요? 네, 주차 관리도 해보고 막 발에 막 동상도 걸리면서 막 했었었거든요. 야외에서 서서 해야 되니까. 뭐 그것도 해보고 뭐 카드 제작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해봤죠.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1번 정혜린. 2번 정혜인. 과연 누굴까요? 오늘 이 가수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요. 와,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곡이죠.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지금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정혜린. 2번 정혜인. 한 분은 탤런트 아니에요? 남성이고 잘 사주는 누나가 있는. 이야. 과연 정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려주신 밥상 같은 목소리의 가수 정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정혜린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노래 잘 들었다고 목소리가 참 좋다고 이렇게 문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군지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에요. 예, 예. 정혜린 씨가 가수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걸그룹으로 2015년도에 데뷔했었고요. 네. 네, 2017년도에 사랑의 방망이라는 곡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방망이? 방방. 방방. 사랑의 방방이라는 곡이에요. 아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랑의 방방이라는 거? 그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시죠? 네네네. 네,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가사를 쓰신 건데, 네. 내 마음 속에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당신한테 아. 방세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줄 거면 내가 왕소금을 뿌리겠다. 아주 재밌는 가사의 노래예요. 아, 삶의 날개를 몇 개 더 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쫓겠다. 네, 네, 왕소금을 네. 뿌려버리겠다, 그냥. 사랑의 방방. 이 노래는 언제 나온 거예요? 이 노래는 2017년도 예 나왔어요. 2017년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근데 이제야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방방. 네. 바로 좀 불러 주셔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구나. 네. 이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도 한번 받아 볼까요? 네. 좋아요. 사랑의 네. 방방 그럼 한번 불러 드리면 될까요? 그래요. 네네. 자, 사랑의 방방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문자로 좀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린이 노래하는 사랑의 방방 네. 평해 주세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숲가에 펜션 같은 아름다운 내 마음에 젖대도 많이 했는데 사랑방에 손님 들었네 예의도 아니하고 계약서도 안 써놓고 홍시가 되는 이 가슴 던질 듯이 사랑합니다 방세도 안 내면서 사랑도 안 주면서 주객이 바뀐 내 팔짱 안방도 훔쳐갔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정혜린의 사랑의 방방이라는 곡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방세도 안 내면서 사랑도 안 주면서 주객이 바뀐 내 팔짱 안방도 훔쳐갔네 주시던가 양당 간의 결정내요 방방 방방 빼세요 사랑의 방방 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알려줄까 하면 왕소금을 뿌릴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알려줄까 하면 왕소금을 뿌릴 거예요 재밌는 가사네요. 그러니까요. 계약서도 안 쓰고 예약도 안 해놓고 네네. 느닷없이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쁘게 노래해서야 방세 받기는 글렀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네. 말은 무섭잖아요. 안 내면은 왕소금을 뿌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은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네요. 그래. 내 마음 받아줘. 네, 제 마음을 표현하는. 아, 그렇지. 네. 아, 근데 네. 예전에 아이돌로 네. 데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네. 근데 이제 왜 트로트로? 전향을 했어요? 트로트
댄스를 원래 좋아했었고요. 네. 네, 또 걸그룹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됐어요. 회사 상황이 안 좋게 돼가지고. 그래서 가수가 너무 하고 싶은데 또 트로트를 또 워낙 좋아했고 해서 많이들 길을 바꾸더라고요. 네,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아이돌 때도 혹시 저기 노래하는데 트로트 냄새가 난다는 얘기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보면 R&B나 뭐 트로트나 뭐 꺾는 거 비슷하던데. 조금만 바꾸면 네, 좀 이게 R&B랑 트로트가 조금 비슷해질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네. 그 가수가 되기까지 꽤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가수 분들 중에 고생 안 하시는 분들 다 연습생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디션 한 50번 봤고요. 그리고 연습생 생활 한 8년 정도 했고. 네네. 근데 그래서 데뷔를 어느 정도 그래도 어쨌든 2년 핫티즈라는 그룹으로 또 데뷔를 했었어요. 예, 걸그룹이. 그 그룹으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저 잘 안 돼서 이제 지금 트로트 가수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네, 아르바이트 연습생 생활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병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생 때는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오죠. 네, 왜냐면 차비도 안 나오고, 네, 차비도 안 나오고 밥값도 안 나와서, 그러니까 큰 회사 아니고서는 다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다 충당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손 벌리긴 조금 죄송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다양하게 다 해봤어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뭐 방청객 거? 알바도 해보고. 방청객 와 이런 거. 방청객 알바. 이제 방청객 알바는 처음에 이제 연예인분들 보려고 사실 한 게 있어. 왜냐면 저는 가수가 될 거니까 내가 미리 현장 앞에서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무대 매너도 보고.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도 사실 있었고요. 아니 그런데 아르바이트 할 때 얼굴 네. 너무 많이 비춰지면 다음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춰주시는 분들만 비춰줘요. 이렇게 거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만 비춰주시고 저는 잘 안 비춰주시더라고요. 눈에 확 띄는데. 그 안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보고. 방청객 알바도 하고 커피숍도 해보고 주차 관리도 해보고. 주차 관리요? 네, 주차 관리도 해보고 막 발에 막 동상도 걸리면서 막 했었었거든요. 야외에서 서서 해야 되니까. 해보고 뭐 카드 제작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해봤죠. 아니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난 정말 가수를 해야 돼. 이제 그게.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도 없다. 나 무조건 이거 나 여기서 진짜 끝을 보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럼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아니 다섯 언제부터? 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다섯 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막연한 꿈에서 시작해서. 네. 근데 왜 가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섯 살 때. 그 부모님께서 어릴 때 이제 노래방을 좀 자주 잘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를. 그 세대야 뭐. 네. 네. 근데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앞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네. 잘한다. 박수 쳐 주시고 뭐 잘한다. 또 한 곡 더 해 봐.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신나고 그 한호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냥 네네. 동요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다섯 살 트로트를 불렀죠 그때도. 그렇지. 다섯 살 때부터. 네, 그때도 트로트를 불렀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렵지만은 그걸 놓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막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뭐 네. 해보면서 네. 정말 그 빠듯하게 생활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그랬네. 다 그렇다잖아.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근데 그 알바했던 경험이 네네.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되게 많은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런 경험도 돈 주고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보니까 가수 정혜린 씨와 함께한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오늘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샛별이에요. 네. 예예 노래가 참 재밌고 많이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사랑의 방방 예 이 노래 이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인사 나누면서 네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세요 이제. 네, 저 이제 마지막 곡은 꽃길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뭐 가사는 그런 가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직 요새 많이 힘드시니까 꽃길 걸으시라고 제가 꽃길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네, 이 노래 유준수현 씨의 노래네요. 네, 유준수현님이 꽃길이라는 곡 준비했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정혜린 사랑의 방방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또 너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 채널에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네. 힘내시고 행복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목면광 목소리를 찾아라 정혜린 씨와 함께했는데요. 꼭 길 청해 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못 가요.
피다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꽃길